뇌동맥류 색전술에 있어서 크기가 적당한 동맥류가 가장 색전술이 쉽죠. 매우 작은 경우에는 오히려 색전술이 어려운데요. 특히 모양이 구형을 벗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리어 커뮤니케이팅 아트리의 아주 작은 병변이었는데요. 3mm 조금 덜 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오빅 갤럭시 2.5에 3.5 코일을 이용해서 먼저 색전술을 시작하고 있고요. 세 번째 루프 정도에 해당되는 코일 루프가 디플렉션이 잘안 되어서 제거를 하고요. 엑시움 헬리컬 2의 3 코일을 이용해서 말고 있는 장면이고요. 첫 번째 루프가 말리고 두 번째 루프를 말려고 하는데 첫 번째 코일이 잘 말려주지가 않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인서션을 했을 때 저항이 없이 말려줘야 하는데 상당히 리지스티브한 그런 양상이다가 움직이기는 했는데요. 위쪽으로 밀리기만 하죠. 너무 도움을 밀고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일은 타겟 나노 3D 1.5의 2cm 코일인데요. 작죠? 3D 코일인데 저 루프가 위쪽에서 지금 저렇게 말려가지고 도움을 밀고 있죠. 코일이 처음에 어떻게 감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양상으로 말리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프론탈 뷰에서 보면은 코일 루프 하나가 위쪽을 쫙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보이죠.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코일 액션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코일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카테타 모양을 좀 바꿔가지고 갤럭시 미니 3D 1.5에 3cm 코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코일 다이아미터가 작죠. 랜덤한 코일 루프 모양이어서 그런지 잘 말리지가 않고 오히려 프레임 되는 게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나노 3D 1.5에 2cm를 가지고 지금 다시 시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갤럭시 미니랑 비슷했는데 디플렉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삽입을 하면서 상당히 루즈한 패킹이지만 그나마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태치하고 두 번째 코일로서 1에 2cm입니다. 굉장히 작은 코일이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너무 도움 쪽으로 저렇게 또 말리죠. 그래서 애니즘 자체가 인티마가 좀 스티키한 그런 양상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작은 코일들의 비헤이비어가 애니즘 안에서 예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5mm 정도 코일을 삽입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경우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루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 쪽으로 들어가서 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카테터를 당겨주면서, 한 3m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카테터는 조금씩 빼면서 남은 길이를 넥 쪽에 디플렉션 되면서 말리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루프가 넥 근처의 색에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사진이 되겠는데요. 색에 다 엠볼리제이션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